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 확산되고 있는 시민들의 분노. 일본이랑 한국이랑 그래도 이웃 나라인데 이러면 안 되죠. 뉴스 나올 때마다 아주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일본에 넘어오는 것 같아. 우리 한국은 무시하고. 네, 그리고 그 분노는 점차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반려동물 시장에도 일본 불매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 익산시. 반려견과 반려묘를 분양하는 가게인데요.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서 대체 어떤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까요? 네, 어떤 거 찾으세요? 차우추루 하나 주세요. 네, 사장님, 차우추루 하나 주시겠어요? 자, 손님들이 애타게 찾는 이것의 정체는 고양이 간식으로 유명한 일본산 제품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안내했듯이 차우추루는 일본산 제품이고 그래서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매출에 영향은 없을까요? 차우추루 같은 경우는 찾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매출에 좀 영향이 있었어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산 반려동물 제품들을 모두 격리했다고 합니다. 일본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세요? 사용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꾸준히 먹였던 간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게 된 손님은 괜찮을까요? 불안하긴 한데 저희 렉스도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렉스요? 네, 저희 고양이 이름입니다. 네, 이렇게 국산 제품도 정말 맛있게 먹는데요. 그런데 이때 예, 페르시안 캣이에요. 전화를 받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장님. 무언가를 택배 상자 안에 넣고 꼼꼼하게 포장까지 하는데요. 방금 박스 안에 넣은 게 무엇인가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요? 강아지, 고양이들 사료예요. 사료? 지금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저희 불매운동에 동참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사료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공짜로 제공되는 사료, 금전적인 손해는 없을까요? 택배비를 저희가 무상으로 보내드리고 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그런 정도 소비가 될 것 같아요. 사료를 공짜로 받게 된 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무료로 강아지 사료까지 받을 수 있게 돼서 진짜 좋았어요. 곁에서 남편을 묵묵히 응원하고 배려하는 건 아내뿐입니다.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오빠가 알아서 벌어오겠죠. 네, 불매운동을 하게 된 이유도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본인이라면 좀 동참을 해야지 않나. 저 하나라도, 작은 힘이라도 동참을 해서 이번 경제 위기를 좀 잘 슬기롭게 넘겼으면 하는 마음에 동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9년의 우리들, 당신의 일본 불매운동을 끝까지 응원합니다.